스카이 투 더 스카이에서 GOD까지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재밌네요. 이렇게 저 동시대 사람들이 오니까. 야, 그래요. 자, 세 번째 방 한번 보시고 우리 저 이제 박수홍 씨하고 김수용 씨가 이제 팀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이번 방 그 이름은요. 기네스북에 오른 늑대 소년 팀입니다. 그게 기네스북이요? 기네스북 늑대 소년이면 그 친구 아니야? 기네스북에 올랐다. 저 안 이름. 예. 날래네요. 제스키스. 자, 제스키스 아닙니다. 정답 H.O.T. H.O.T. 아닙니다. 아니 야, 옛날에 수건 들르네 원타임이라고 있잖아. 진짜 아 원타임 수건 들르고. 아 멤버들 이름을 얘기하세요. 멤버들 이름. 와 진짜 모르겠다. 잠깐만 한 발 돌았는데. 야 원타임이 나와 모르겠다. 원타임. 아 목소리 들으면 아는데. 저 지쳤나봐. 벌써 지쳤어. Let's go. 지쳤다고. 아니, 노래를 혼자 부르는데 제가 왜 지치는 거죠? 춤추다 지쳤어. 춤추다 지쳤어. 체력이 듣기. 아 춤은 좋은데. 아 벌써다. 자, 야, 자, 그때는 빨리 맞춰. 정답. 정답. 돌아선 노래도 모르겠어. 자, 잭스키스 김재덕. 김재덕 아닌가? 민호. 민호. 신화 민호. 신화 민호 그리고요. 아 신화갑니다 신화다. 어? 야 민호 전진. 민호 전진 아닙니다. 해성이. 민호 해성 아닙니다. 해성. 정답. 아 근데 그 기네스북 얘기는 뭐예요? 아니 그 뭐예요? 기네스북에 오른 늑대 소년이 뭡니까? 아 저희가 내년이면 이제 20주년이거든요. 아 20주년이 돼요? 야 제일 오래됐네. 신화는 영원한 신화. 18년. 19년이네. 18, 19, 20. 진짜 최장수. 와 대박이다. 저희가 그 기네스북에 오른 게 멤버 교체 없이 계속 활동을 계속 20년 동안 했다라는 거였어요. 다 멤버 교체 없잖아. 여기도 없잖아. 아 근데 신화가 여기서 두 분이 교체할 게 없어. 교체하면 해체예요. 니네 진짜 사이 좋다. 여기는 교체하면 해체예요. 쟤는 네. 여기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진짜 대기실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아, 많이 모였죠. 몇 년 전이죠? 그게 뭐 한 10년 전? 아우, 시간 넘었죠. 15년 이제 최소 18년 됐죠. 그렇죠. 18년.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만나서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막 엑스맨도 하고 같이 했는데 요렇게 그 당시 게스트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이제 특집이죠. 특집이죠. 예. 최강이죠. 최강. 오늘도 뭐 특집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렇게 섭외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분들을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여기 올라오다 보면 풍선 밟고 올라와요. 풍선이 막 그럼 엄청나던데 가수들 그러면 아 어마어마했죠. 근데 오늘 느낌이 오늘 다 풍선 자기 팬클럽 풍선들을 갖고 오잖아요. 네네. 다음 팀도 아마 풍선이 있는 팀이네요. 그러겠죠. 무조건. 네 번째 방 아마 여자? 아 음원 요정 방이에요. 아진 씨. 뭐야? 여자 SNS. 자 보겠습니다. 여자야. 여자네. 야 부럽다 수영아. 야 여자. SNS 노래다. SS 노래를 한다는 건 SS들이 아니라는 거지. 원래 애니랑 에릭 형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때는 립싱크였죠. 아 그래요. 라이브로 안 했나요? 라이브로 안 했죠. 립싱크였어요. 자, 씨! 아니, 그럼,
샤크라, 샤크라. 왠지 샤크라, 샤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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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라 그래. 샤크라. 아니 근데 비비라고 알아? 비비? 비비 알아? 샤크라. 비비 알죠? 비비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느낌이 아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한 민우 많았네. 왜 그래요? 자 힌트 드릴게요. 샤크라. 자 요즘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황보가 잘 요즘 그 노래 많은 노래도 있지만 레드벨벳 세자. 자 레드벨벳 정답. 레드벨벳이라고? 김수용 씨가 또 잠깐 또 일찍 가겠어. 자 우리 아 조이 아버님 레드벨벳. 야, 아 반갑습니다. 아 입장하는 게 다 벌써 놀래네. 풍선을 만들고. 와, 아 이게 이제 풍선에서 야광 아. 아니 이게 색깔이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요즘 풍선 안 들어요? 야광봉. 아, 어, 이거 이제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아, 그런 것보다 이런 거. 자,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린 씨하고 조인 씨, 우리 레드벨벳이 예. 오늘 저 이곳에서는 지금 조기택은 지금 가장 유력한 영웅이 된 거예요. 요즘 또 그 빨간 맛. 예. 빨간 맛. 빨간 맛. 맞아요. 아니, 조인 씨하고 예린 씨는 요즘 저 진짜 뭐 빨간 맛 때문에 너무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이제 막 활동이 끝났는데. 아, 그래요? 콘서트를 이제 막 맞춰가지고. 아, 콘서트를? 네. 첫 콘서트? 네, 저희 단독 콘서트 했어요. 아, 단독 콘서트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첫 콘서트인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계속 예. 울었어요. 3일을 아, 네, 3일을 다 많이 왔어요. 아, 그, 첫 콘서트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울어요? 콧물까지. 아 왜? 아니 왜요 왜요? 너무 고마워. 아, 네, 감사하니까 네. 진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네. 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우리 두 명은 네. 요즘 여기 활동을 많이 하지만 네, 네, 네. 여기 대표적인 아, 선배님들 아이스, 선배님들 네. 중에서 그래도 난 전 TV 좋았다. 죄송한데 사실 저는 동방신기를 좋아했어요. 아 그렇지. 세대가 동방신기. 아니 진짜 동방신기예요. 조인 씨 아주 확실하네. 네. 예리 씨, 예리 씨는. 그렇죠. 아, 저는 99년생이라서. 솔직히. 아 99년생이면 재민이가 99. 한 살 때 어떻게 알아? 아, 재민이가? 재민이가 99년생. 아 맞네. 어 재민이가 이제 컸네. 재민이가 키우는 재민이가 지금. 재민이가 누구지? 재민이가 누구지? 재민이가 누구지? 애 키웠었어요. 유가 얘기 몰라, 유가 얘기. 키우게 난 지오디의 유가 얘기. 키우던 애.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지오디의 유가 이야기. 아기 재민이를 키워가며 지오디가 겪게 되는 따스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재민이가 그때 당시에 99년 그 생에 튀어나온 아이인데 이 친구를 다 똥기저귀까지 다 갈려서 그때 별명이 손엄마. 손엄마. 9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예리 씨가 99년생이시니까 네. 재민 씨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왜 이렇게 해? 연습생 우리 뭐 연습하시고 그러실 때 우리 뭐 저기 계신 선배님들 얘기 뭐 들은 거 없어요? 우리 신화나 아니면 프라이트 더 스카이. 저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은 자유분방하시고 재밌잖아요. 네, 근데요. 네, 그 선배님들보다 더 하시다고. 자유분방하다. 신화가 더 했다고. 자유분방하고. 저희는 뭘 해도 다 신화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보니까 그 연습생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그 하신 얘기들 같은데, 그죠? 제가 회사에 제 5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는데 이제 옛날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헛성이에요. 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네. 벌써 지금 노래 시작 대박이 다 찼습니다. 야 벌써 이럴 테니까 진짜. 아니 노래가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아니 잠깐만 노래방으로 와요? 윤종신 씨 노래인데 오늘날 감사드려 한식을 부르네. 아니 저걸 부른다고요? 아니 지금 잠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한 방씩 예.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한번 지금 부르고 계시지? 재밌다. 오래전 그다. 재밌다. 아, 우리 할 만해. 오래전 그다를 지금 보내줘서 벌써 가운데 1번 방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방. 빨간만 나온다. 빨간만. 빨간만. 어디요? 지금 나와. 두 번째 방 빨간만. 빨간만 나온다. 빨간만. 빨간만. 어디요? 지금 나와. 두 번째 방 빨간만. 찾아봐. 수영이 금방 나가겠네. 15분 이내 나가겠네. 수영아, 아, 아시겠지만 오늘도 안 나올 것 같아. 너. 아, 지금 안 되는데. 김수영 씨가 지금 거의 그 퇴근 요정이에요. 아, 이게 해당 퇴근이에요 지금. 왜 연기 1등만 했어요 계속. 아니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벌써 빨간 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1시도 안 됐어요. 혹시 그 빨간 맛 노래방 순위에 네. 몇인지 알아요? 아, 저 아까 차트를 확인했었어요. 네, 몇 위에요? 몇 위에요? 근데 20몇 위였어요. 네. 아, 높은 거야, 높은 거야. 그래요? 어, 그럼요. 왜냐? 109위도 불렀으니까. 아, 지금 1번 방. 1번 방은 지금 노래를 아, 모르고 있어요. 선곡하고 계신데. 아, 이제 지금 팝송으로 넘어갔네. 아델. 하려고 지금. 아델도 뭐,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델 불러야지. 뭐라고요? 아델 지금 팝송으로. 아델 모셔야지. 아델을 한번 모셔야지. 재밌다. 오래 넘긴 아니야. 재밌다. 아, 우리 할만해. 야, 3번 방 박효신 나옵니다. 자, 지금. 야, 아, 보인다시피 빨간 맛이 벌써 지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녹화인데요. 첫 번째 녹화 때는 찬스를 통해서 김태우 씨가 마지막에 나갔죠. 진짜 나가셨고 지난주에 김경호 씨가 아쉽게 퇴근하지 못했어요. 내 노래 죽어도 안 해. 얘네들 뭘 좋은 일만 불러. 아, 결국까지 못했어요.